어떤 연예인인 것 같아요? 배우? 이름은 누구일까요? 조용! 자, 조용! 바로 유재석입니다! 유재석! 지니시오, 청년 좋아이가 유재석이란 말입니까? Unbelievable 1위를 차지한 유재석 어린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한편 맑고 청량한 음색의 이통통한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2AM의 장민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여운 외모에 노래 실력도 뛰어나네요. 같은 2AM 멤버 조건씨는 6살 때에도 주차할 수 없는 까불로 사랑을 차지했다는데요.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명작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아이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에 이 꼬마 숙녀는 바로 한승연 양입니다. 한편 범상처럼 포스가 느껴지는 이 여학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진 속 주인공을 잘 알고 있다는 증인을 찾아 광주 광역시로 달려갔는데요. 아신다고 해서 왔는데. 알죠, 잘 알죠. 우리 수지였죠. 아, 미스 A의 그 수지. 네. 네. 월매평가 끝날 때까지. 최근 연기자로 거듭난 미스 A의 배수지 양. 그 당시 수지 양의 영상을 아직도 복원하고 계셨다는데요. 뭐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좋아했다는 수지 양은 언제부터 예뻤나요? 어렸을 때부터 예뻤죠. 다음에 연예인 되면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연예인이 됐네요. 앞으로도 우리 수지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큰 가수 연예인이 됐으면 선생님은 더 바랄 게 없겠다. 야, 나 너무했어. 과거는 잊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반응은? 박살도 아유 빨리 꺼주세요. 진짜 신박하게 생겼다. 예, 야무지게 예뻤던 김희애. 청초한 구현정. 세련된 보소영. 청순한 김일수. 멀리서도 눈에 팍 띄는 시모라.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영애. 사랑스러운 최시라. 예쁜 눈에 황신혜. 10명의 스타들 중 세월을 거스르는 미친 외모는 누구일지. 성형외과 전문의 13명이 뽑은 최고의 미인은? 대망의 1위는 이영애 씨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분명히 우리가 서양인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동양적인 미가 있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까지를 전체를 통합해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이영애가 있다면 90년대에는 전설로 기억되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송혜교, 이진이랑 은광여고 전설의 3인방. 이쁘다. 근데 이 송혜교가 되게 예의가 바르고 선혜교 선배님 되게 당당하시고 학교에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셨다고. 이진이는 엄청 이뻤다고. 학교 주변 가게 사장님들에게도 유명했던 3인방의 옛날은 어땠을까요? 씨는 한혜진 씨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성혜교 씨는 얼굴이 뽀였던 것 같고. 이진이는 많이 왔어. 여기 학교품 많이 사왔지. 다른 애들보다는 좀 윤곽이 뚜렷하고 좀 예쁘게 생겼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또 혼나고 가고 막 선생님 쫓아가면 또 막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90년대 도곡동 일대를 혼란했던 자취발광 3인방의 전설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마냥 화려하지만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저 아직 모르시나봐요. 저 완전 다 고쳤잖아요. 한 1년 누워있었어요. 네 번의 수술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광희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탈피 스타가 있으니 가만히 있어봤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죠? 아 친구야, 그럼 나를 또 못 알아보는 거야? 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개그맨 김영인 씨인 거야?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는데요. 누구냐? 참.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어지신 거예요? 2010년 9월 15일 밤